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귀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11월 미 대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의 재편, 세계 해상 운송로의 봉쇄와 회복 기미가 없는 중국 경제. 그래서 티타임즈가 국제정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VOD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가 막 다 인간이 소프트웨어로 다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의 로보틱스와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로 쓰면 우리가 로봇이 작동할 수 있는 AI는 우리가 훈련시켜 놓게, 이 금광 주변에 상권을 다 장악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가 제출한 거고, 이번에 피겨 AI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 결합되면서 2주 만에 그런 성과를 낸 거거든요. 이걸 또 노리고 있는 것이 아마존의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어질리티 로보틱스를 가지고 아마존도 충분히 엔비디아를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예. 정말 먼 미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올해 훅 들어온 지금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 로봇에 대한 관심이 왜 갑자기 이렇게 급증했는지, 그리고 로봇 산업이 지금 현재와 미래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관련된 또 전문가 모셨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더코어에 네. 이렇게 굉장히 깊게 분석해 주신 이 기사를 보고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 GTC 딱 직후에 내주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이 엔비디아 GTC 이후에 이 로봇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지금까지 로봇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는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소프트웨어와 기계공학이 결합된 것, 또는 소프트웨어와 로보틱스가 결합한 것이 지금의 로봇이었는데, 여기에 AI가 결합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죠. 네. 사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대단히 발전하고 있고 상업 전망이 높죠. 왜냐하면 로봇8이라든지 산업용 로봇의 시장성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두산 로보틱스의 AI 전문가가 몇 명 있을까요? AI가 결합되면은, 그러니까 로봇 공학이 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로봇이 점점 복잡한 일을 하거든요. 네. 점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점점 복잡한 일을 하다 보면은 소프트웨어의 흔히 말하는 코딩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막 커피 타는 로봇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걔는 입력한 대로 커피를 뭐 내려서 두 번 저어서 이렇게 내준다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얘가 커피가 아니라 뭐 요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레시피 하나 추가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코딩의 양이 들어요. 그렇죠. 코딩의 양인데 이건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이 하다 보면 이 버그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우리가 로봇이 좀 더 많은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와 이 로봇 간에 결합해 줄 수 있는, 연결해 줄 수 있는 AI가 있으면 이 부분이 훨씬 더 간편해진다는 거죠. 네. 심지어는 소프트웨어를 AI가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자면 테슬라가 FSD 지금 12.3.3을 네. 무료로 지금 한 달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이고 있는 게 엔드투엔드 AI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양쪽에 AI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한쪽에만 AI를 써왔다라는 거예요. 한쪽에 쓴 건 뭐냐면 일종의 센서에서 본 앞에 가는 차량과의 거리감이라든지, 옆에 보행자가 걸어간다든지, 신호등의 색깔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을 인지해서 사람이 짠 소프트웨어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나 어떡할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은 속도를 멈춰. 출발해. 앞차와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해? 그럼 얘가 이걸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법칙에 의해서 규칙에 짠 거에 대해서 있었던 것. 이건 AI가 만든 것이 아니죠. 근데 테슬라가 이거를 무려 30만 줄이나 되는 것. 이게 흔히 말하는 원스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하나 고치면 이것도 고쳐주고 이것도 고쳐줘야 되는데, 이거 잘못 고쳐주면 이게 버그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쵸. 소프트웨어들이 여러 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싹 다 딜리트하고 삭제하고,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사람이 짰던 규칙, 파란불에는 자동차가 달릴 수 있고 빨간불에는 멈춰와야 되고 앞차와의 거리는 속도 대비 얼마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규칙을, 동영상을 줄 테니 네가 배워라. 이거를 신경망으로 배워서 너가 규칙을 만들어라. 그래서 AI가 규칙을 대신해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쪽마저도 AI로 바꾼다. 그래서 이쪽 엔드와 저쪽 원래 있었던 엔드, 두 가지 엔드 엔드를 바꾼 것이 자율주행인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운전하면서 제가 자동차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운전과 관련해서. 네. 지금까지 여기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뭐 네. 시리라는 걸 연다 해도 시리도 여러분 엔드 투 엔드 AI가 아닙니다.
빅스비나 시리도 한쪽은 인간이 코드를 다 짠 거고 한쪽에서 저 사람이 강정수가 요구하는 것이 날씨를 물어보네. 날씨를 물어보는데 어떻게 할까? 그럼 얘가 규칙을 정해줘요. 구글 검색을 한다든지 날씨 정보망을 검색을 해서 거기 답변을 나한테 알려줘. 그럼 목소리로 전환해 줄게. 이런 식의 사람이 코딩을 다 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 대화를 하는 거죠. 이번에 피규어 AI에서 보면은 책상 위에서 먹을 것이 있으면 나에게 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시각적으로 무언가가 본 거예요. 봤을 때 우리가 생성 AI가 멀티모달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네. 봤을 때 음식이라는 분류 카테고리 중에 사과가 있다는 걸 인지한 거죠. 또는 사과는 저건 음식이구나. 그리고 인간이 나에게 요청하기를 음식을 달라고 했지 사과를 달라고 안 하거든요. 그렇죠. 먹을 걸 달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 사과는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이 먹을 거라고 분류하니까 사과를 집어서 전해주면서 왜 이걸 줬냐니까 여기 책상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사과밖에 없어서 내가 사과를 잡아서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지능을 가지고 인간과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말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간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 쉬운 예문에서 보이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음성통합이거든요. 인공지능의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 더 큰 범주가 있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코봇이라고 하잖아요. 인간과 공존하면서 일하는 로봇들 코봇이라고 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과 유사하게 다리도 두 개, 팔도 두 개 이렇게 있는 것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도 코봇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숙련공이라서 제가 부품을 조립해요. 근데 저의 보조로 누군가 한 명을 둘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사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줄 수 있는 거죠. 야, 몽키 좀 줘. 그러면 몽키 가서 보고 인지해서 잡아서 저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단순하게 작업만 세팅해서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청하는 것, 스패너를 달라.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이 말을 이해해서 전달해 주는 것. 이런 것을 결국 해줄 수 있는 건 AI라는 거고 요번에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 결합되면서 그 여러분들이 보셨던 동영상은 2주 만에 그런 성과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우리가 협력 로봇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생성 AI가 또는 거대 언어 모델이 되게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그들은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인간이 말하는 소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는 사물 속에서 이것을 카테고리로 범주화시킬 수 있고 이러면서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젠가는 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면 네. 세탁기 안에 있는 빨래를 걸어서 이쪽에다가 걸어줘. 그러면 그 친구가 가서 걸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세탁기까지 가는 경로를 가다가 그런데 앞에 예를 들자면 반려동물이 있으면 이걸 피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인간이 다 소프트웨어를 다 인간이 코딩한다고 얘기해 보죠. 네. 너무나도 복잡해지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게 한정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집니다. 즉 그러니까 로봇이 유연해지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는 복잡해진다. 이거를 단순화시켜주는 것. 심지어는 소프트웨어와 이 물리적인 로봇 간의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여기 인공지능에는 다양한 인공지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센서를 인지하는 이런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처럼 인간의 눈을 대신하는 인공지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처럼 FSD, 즉 자율주행이 쓰는 인공지능을 그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에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핵심적인 기능인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이번에 오픈 AI가 보여준 것은 생성 AI, LLM 모델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온 거고 예를 들면 또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텍스트로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저기 예를 들면 보라색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어서 컨베어 벨트에 올려놔. 그러면 보라색을 자기가 인지하고 그거를 들어서 컨베어 벨트 가져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인간이 내리는 명령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고 이렇게 되면서 기계와 인공지능의 결합 이것이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엔비디아 GTC의 대체 근데 어떤 그 발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로봇과 관련돼서 그 우선은 엔비디아가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하드웨어에서 수익률들을 2023년에 뽑아냈죠. 네. 거의 8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뽑아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돈을 벌면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와 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도 똑같은 거 만들어야지. 그리고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난 7조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모아서
한번 이거 한판 뒤흔들어 봐야지. 그만큼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작기 때문에 사실은 H100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많은 수익률을 엔비디아가 거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샘 알트만도 쫓아오겠다고 얘기하고, 소프트뱅크도 암 통해서 쫓아오겠다고 그러고, 여러 군데서 지금 막 인텔하고 심지어는 삼성전자 뭐 이런 데서 연합군까지 만들어서 엔비디아의 되게 강력한 해자죠. 쿠다를 갖다가 네.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면서 하드웨어 교체의 어떤 용이성들을 GPU의 용이성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 사실은 그래도 시간차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ASML에서 물건을 주문해서 그 공작 기계죠. 네.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반도체를 설치하고 이런데 예를 들면 1, 2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리드타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1, 2년의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 GTC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 시장을 리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젠슨 황이 한 거예요. 네. 그것의 첫 번째는 하드웨어적으로는 블랙웰이라는 B200을 발표한 거고, 이것이 정말 대단히 훌륭한, 에너지도 적게 쓰고 그리고 퍼포먼스도 30배 이상 증가하는,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자기네 발표했지만 하나의 AI 반도체 생태계를 발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크게 발표를 했는데, 하나가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간다면 테슬라나 구글의 웨이모만 이건 자율주행 해서는 안 되는 거니, 포드도 해야 되고 현대자동차도 해야 되고 샤오미도 자율주행 하고 싶을 거고 뭐 수주기도 하고 싶을 거고 BMW도 하고 싶다라면, 우리가 자율주행 동력을 할 테니 어차피 자율주행도 클라우드 위에서 작동되게 돼 있으니 이 클라우드 위에다 올려놓을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너네가 갖다 써.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생산 비용을 줄여줄게. N빵 하자. N분의 1빵 하고 돈 내라. 잠재 고객을 벌써 연맹들을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으로, 예를 들면 국정 기업을 명칭해서 죄송합니다만 한미약품이라든지 종근당 이런 데가 훌륭한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AI 개발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회사는 다 망하라는 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뭐 크리스퍼라든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라든지 이러한 의학과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AI가 지금 대단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럼 AI 역량이 있는 기업은 이 판을 다 싹쓸이 할 수 있지만 AI의 역량이 없는 다른 제약회사들 같은 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엔비디아가 그러지 말자. 우리가 신약 개발과 관련된 기초 AI를 우리가 만들고 학습을 시켜주고, 여러분들은 AWS 쓰듯이 MS Azure 쓰듯이 신약 개발 회사들은 우리의 클라우드를 쓰셔라. 기초 학습을 시키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이 기술을 가지고 쓰면서 작업을 하셔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걸었던 것이 GROT라고 해서 그루트, 로봇의 우리가 뿌리 같은 이런 걸 만들어서 로봇을 학습시켜 놓겠다. 로봇에 필요한 AI를 다 만들어 놓겠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오센이라는 지역에는 500개의 로봇 기업들이 모여 있어요. 클러스터들이. 근데 여기 AI 개발자 아무도 없거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있어도.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못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네들은 그냥 우리 클라우드 쓰면 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 대단히 로봇 잘 만들죠. AI 기술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발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막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가 막 점프하고 뛰고 구르고 막 뭐 이런 것들 다 인간이 소프트웨어로 다 기록한 거거든요. 그거대로 하는 거거든요. 즉 AI에 의한 자율적인 추론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주행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AI 개발하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이번에 파트너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써라. 우리의 로보틱스와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 우리가 로봇이 작동할 수 있는 AI는 우리가 훈련시켜 놓게. 이거 훈련 비용 많이 드는 건 아는데 사실 너네 고객들이 많아지면 이거 엠빵하는 거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금광에서 엔비디아만 곡괭이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잘 팔았는데 이제 다른 업체들이 곡괭이 만들려고 쫓아오니 훨씬 더 굴착기 같은 걸 만들 거고, 그래서 여기하고도 좀 격차를 벌려내지만 이것만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한번 프랜차이즈점으로 쫙 한번 정리해주고 우리가 호텔 쫙 바꿔주고 호텔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데리고 올 수 있으니 집들도 아파트도 한 몇 채 지어서 여기 와서 좀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 금광 주변에 사람이 사는 생태계의 마을을 상권을 다 장악하겠다는 이런 전략을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가 제출한 거고 사실은 전략적으로는 매우 뛰어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전략이 뛰어나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것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훌륭한 로봇 관련된 AI의 기술을 제공해 줄 것이냐, 또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AI를 얼마나 제공해 줄 것이냐, 자율주행과 관련된 훌륭한 AI를 제공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야 엔비디아가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사실은 차량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 학습을 이제 막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테슬라도 FSD가 지금 대단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도조 슈퍼컴퓨터가 완성되면은 지금 테슬라의 전략은 뭐냐면 이 학습된 FSD를 BMW에게, 수주키에게, 현대차에게 팔겠다라는 거예요. 네. 어차피 구독료 내는 거니까 미국에서 FSD 쓰려면 매달 199달러 내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고객들한테 199달러 받아가지고 그중 100달러는 우리 줘. 이런 식의 지금 작업을 하는 거니까 테슬라도 지금 그 시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네. 엔비디아도 그 시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지금 벌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AI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미국 조지아에 짓고 있는데 지금 한 1년에 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예요. 그러면 빠르면 2024년에 이미 생산이 시작될 거고, 늦어도 내년에는 본격적인 가동이 들어갈 거잖아요. 공장을 네. 벌써 짓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만 대가 벌써 물류창고에 들어가는 거고, 이 만 대도 다 클라우드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규어라든지 이런 거 다 뒤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노트북으로 조정했던 거거든요. AI를 쓰더라도.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클라우드로 가야 되잖아요. 클라우드로 가서 저기 열대가 끝났으면, 지금 현재 로봇들의 최대 배터리 수명이 4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너네 우리 식사하러 가듯이, 네. 화장실 가듯이 네. 충전하러 가. 네. 그 사이에 또 열대가 와가지고 일하다가 뭐 이런 교대 작업도 해야 되고, 그 열대가 각각 했었던 생산량이 얼마인지도 통계도 봐야 되고, 네. 혹시 생산량이 떨어지는 로봇이 있으면 얘가 왜 그런지도 이유도 판단해서 점검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식에 있어서 모든 로봇이 클라우드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또 노리고 있는 것이 아마존의 AWS라는 클라우드 네. 서비스죠. 그럼 아마존은 어질리티 로보틱스를 가지고, 거기 있는 디짓이라는 로봇이 지금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로봇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아마존도 충분히 엔비디아를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전략적 우수성은 대단히 지금 맞는데 네. 이거를 현실화하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고, 이것을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다른 경쟁 업체들이 어떤 구도를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이 시장에서 전 적지 않은 포션을 가져갈 거라고 보는데요. H100처럼 독점적으로 이 시장을 다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지금 보면 자율주행 쪽 뭐 로봇, 신약 이렇게 보면은 계속 겹치네요. 이게 자율주행도 테슬라랑 겹치고, 뭐 로봇이라서 하면은 아마존하고도 좀 겹, 네. 네. 그리고 테슬라하고도 겹치고 네. 그것도 네. 지금 빅테크들은 다 그쪽으로 뛰어들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되는 것 같고.